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오늘 만들어 본 거는 블로우건이에요. 예, 입으로 부는 총인데, 뭐 화약의 힘도 아니고, 뭐 스프링, 뭐 공기압의 힘이 아니고, 오로지 사람의 부는 힘으로 날아가는 블로우건이라는 거고요. 아쉽지만 예고편입니다. 영상 길이도 좀 많이 편집해야 되고, 그리고 뭐 기다리신 분도 많은 것 같고, 저도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라서요. 님들한테 먼저 아웃풋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짜잔. 뭐 일반적인 블로우건이랑 좀 다르게 생겼죠? 자, 우선 파이프가 있고요. 파이프야 뭐 원래 사실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은 여기다가 놓고 솔직히 그냥 불면은 그 이게 블로우건이 끝이에요. 하지만 그걸 만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더 여러 가지 것들을 붙여 넣어봤죠. 첫 번째 녀석입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 위에다가 조준경을 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짜자잔 레이저 포인트를 넣어놨습니다. 보이시죠? 게다가 여기에 있는 총 8개의 나사를 가지고 영점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일명 클리크 조절이라고 대충 말하도록 하고. 약간 이렇게 손으로 못 돌리거든요. 여기 렌치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이쪽은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레이저 방향을 좀 수정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쪽에다 이렇게 탈착식으로 꼈다 뺐다 꼈다 할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봤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하고 이쪽도 이렇게 낍니다. 그리고 제가 0점을 잡아 놓은 데는 이렇게 그려 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쪽까지 부릉부릉 날아가 줍니다. 모양이 일치가 될 때까지 잘 한번 맞춰보고요. 맞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손수 만든 바이포드입니다. 바이포드가 뭔지 아시죠? 한국말로 양각대라는 거고요.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저격총 앞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펴가지고 총구가 흔들리지 않게 쫙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애죠.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쪽 아래에다가 이렇게 껴주도록 합니다. 이거를 클립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딱 하고 잠기게 돼요. 이런 식으로. 탈착식으로 하는 걸제 기본 모토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수평 안 맞으면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가지고요. 이쯤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요. 어때요? 그리고 이 녀석을 놓으면은 다리 짠짠 이런 식으로 반자동 움직이게 됩니다. 짜잔. 어때요? 지질표 블로건입니다. 하하하하. 지질표 블로건입니다. 예고편이긴 해도 일단 사격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게 이해겠죠? 이번에는 호두통입니다. 먹어본에서 나온 거네요. 먹어봤습니다. 꽤 튼튼한 깡통인 거 아시죠, 님들? 이게 아마 쇠덩이일 거예요. 자석도 붙는. 이 녀석을 한번 찢어보도록 할까? 자, 녀석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뒤에서 써보도록 하죠. 집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형평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고편이 아니라 본편에서는 제가 야외 사격도 한번 해서 올려두도록 할게요. 자, 레이저를 켜고 조준을 해서 바로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환 일발 장전. 준비된 사슬로부터 254로 밭. 와우. 봤습니까? 이게 바로 0점 조절의 힘입니다. 봤어요? 이렇게 강력한 녀석을 아주 손쉽게 뚫어버리고 반대쪽까지 나왔습니다. 오이씨. 진짜 튼튼한 건데 이렇게 뚫립니다. 여튼 지금 할수 있는 실험은 이게 전부고요. 저기 다음에 올릴 영상에는 좀더 야외에서 좀
좀더 어그레시브하게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